오늘의 주인공은 간편하고 맛있는 햇반. 전자레인지에 2분만 데우면 언제든 따끈한 밥을 뚝딱 먹을 수 있는 현대과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햇반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어 데우면 안 좋다는 썰이 있던데, 이거 밥 먹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괜찮을지 불안했던 적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우리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알려줄게. 알포인트 지난화에서 햇반을 상온에서 9개월 동안 보관해도 괜찮은 이유를 설명했었잖아. 이 영상에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안전한지에 대한 문의 댓글이 있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햇반은 전자레인지에 데우든 끓는 물에 데우든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 햇반에 열을 가해도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금부터 알려줄게. 햇반 용기 및 리드 필름은 국내외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PP 소재로 만들어졌어. 응? PP가 뭐지? TP는 알아도 PP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TMI 대방출! TP는 폴리프로필린이라는 플라스틱 소재인데 오직 탄소와 수소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져서 인체에 무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야. 흔히 사용하는 페트병이나 컵라면 용기 등은 내열성이 낮아 전자레인지 조리가 적합하지 않지만 PP는 뛰어난 내열성까지 갖춰서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안전한 재질이지. 게다가 재활용까지 가능해서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에서 PP를 미래의 자원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하니 이만큼 안전한 플라스틱이 또 어디 있겠어? 그래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인데 뜨거워서 녹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동안 가열하면 온도가 약 95도씨까지 올라가는데 PP는 녹는 점이 160도씨 정도로 그보다 훨씬 높아. 그러니 전자레인지는 물론 물에 끓이는 정도로 햇반 용기를 녹이는 건 택도 없으니 안심하라고. 이렇게 PP는 고온에서도 성분과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내열성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식품 용기뿐만 아니라 자주 열 소독을 해줘야 하는 젖병이나 가장 위생적이어야 하는 의료기구로도 사용되고 있어. 그만큼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됐다는 증거지. 그래도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드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래서 CG제일제당에서는 정기적으로 외부 공인기관과 자가검사를 통해 햇반 용기의 안전성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햇반을 맛있게 즐기기만 하면 돼. 안전한 소재에 철저한 관리까지 받는 햇반. 이제 햇반에 대한 오해는 접어두고 오늘도 갓 지은 밥맛의 따끈한 햇반으로 식사 많이 챙기라고.